모압이 유지되는 기계 안에 들어가서 2기압 이상의 기압에 노출되는 경우 100% 산소를 공급받는 경우에 혈장에 공급되는 산소가 10배 이상 증가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조직의 산소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 발생하는 질환들에 아주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응급 질환으로는 일산화탄소 중독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잠수병이라고 불리는 감압병, 그 외에 가스 색전증 같은 경우가 응급 질환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비응급 질환으로는 피부나 조직에 문제가 생긴 경우인데요. 화상, 버거시병, 당뇨발, 손가락 절단에 대한 수술 등에서 혈장에 산소를 더욱 많이 공급하면서 피부와 조직의 재생을 돕게 됩니다. 고압의 환경에서 치료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치료받지 않은 기흉 환자는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어서 치료가 불가한 경우가 됩니다. 역시 고압의 환경에 노출되면서 치료 중에 어지러움증이나 시력의 이상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오면 호전되는 증상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저희 안내를 받고 챔버라고 불리는 고압 기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간 후에 가압이 시작되면 일반적으로 30분 정도의 비행기를 탈 때와 비슷한 불편감을 느끼시게 되고요. 저희의 도움을 받아서 평형 동작을 하게 됩니다. 침을 삼키거나 코를 막고 귀를 밀어내는 동작 등을 열심히 하시면 크게 불편을 느끼진 않으셔도 되고요. 질환에 따라서 감압이 이루어진 후에 1시간에서 7시간가량 다양한 시간으로 가압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치료가 종료가 가까워지면 30분가량의 감압 시간을 갖게 됩니다. 가압과 마찬가지로 평형과 조정이 필요하고 불편감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역시 평형 조정을 열심히 하신 후에 치료를 종료할 수 있게 됩니다. 당뇨발의 경우는 혈관 손상으로 조직에 치료에 필요한 혈액과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고압산소 치료는 혈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도 고압을 이용해서 조직에 충분한 산소를 제공하게 되면서 치료를 돕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 외에도 성장인자, 신생혈관 생성, 항생제 작용을 돕는 과정으로 전체 상처 회복 시간을 줄이게 됩니다. 산업 현장이나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대해서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밀어내고 일산화탄소와 결합하면서 저산소증이 유발됩니다. 고압산소 치료와 고농도 산소로서 이 일산화탄소를 밀어내고 산소를 다시 결합시킬 수 있고요. 그 후에도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게 됩니다. 돌발성 난청 중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 귀 달팽이 간에 허혈이 되면서 조직의 산소 공급이 부족한 것을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압산소 치료의 경우 이 허혈 상태의 조직의 산소 부족을 해결해 줌으로써 청력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인용과 1인용 챔버를 같이 보유하고 있어서 재난 응급 상황과 비응급 질환의 발생에도 같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